마가냐마가밀 불가능들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춥더니 이제 봄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오고 입춘이 지나고 나니 이제 개화 시기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달래, 벚꽃, 개나리, 또 다양한 꽃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아리따운 여성분께 고백을 할 때 겨울에 하면은 차이고 봄에 많은 꽃들이 피어날 때 그 꽃이 있는 곳 주변에서 고백을 하면 95%의 확률로 고백이 성공한다. 보사님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옆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나의 인생도 알 수 없듯이 이 감정이 오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지극한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어떤 시기에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좀 동의를 해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전에 주지스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을 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올렸는데 겨울에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냉담하셔요. 네, 좀 약간 냉담하세요. 그 당시에는 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시나. 근데 봄이 오고 나서 꽃이 무더무더 피어날 때 아, 스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가서 쉬세요. 글쎄요. 저의 마음이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 갑자기 뭔가 펑 하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막 뿌려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작은 점 하나에서 무수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인류라고 불렸어요. 또는 사람,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막 여러 사람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 살다 보니 한순간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있다 보니 한 사람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니면 적일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확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무리의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와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그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제 한 무리 그 전체 사람 중에서 무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소 3명 그리고 많게는 5~6명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하고 끝내 어떻게 됐냐면 그 민족은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선과 그리고 악과,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한 점에서 뭔가 폭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약간 과학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주가 그렇게 탄생을 했다고 과학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진짜 있는 그대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과연 자연을 한번 보면은 병아리를 잡아먹는 뱀이 악일까요? 아니죠. 우주에서 보면은 어떤 별이 어떤 별을 흡수하는 것은 과연 악일까? 이거 참 존재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이제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많은 곳에 국가가 설립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민족과 인류들이 살아가면서 질서를 확립하고 도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든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왜 저 스님이 선악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부처님을 이런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과학자다. 아마 이 우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실제의 모습과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에는 분명히 교차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속에서 보통 많은 고통들과 번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고 때로는 멈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 양식을 느리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을 달려나가다 보면은 나의 옆에, 나의 뒤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스님들께서 고요함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실체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약간의 앞에 벽을 치고 다른 시각으로 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 몸과 마음속에서 자아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 것이어야만 하는 것, 나의 것, 나의 사람,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의 모습이란 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스로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품. 왜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가장 초창기에 법문 내용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내 마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도형의 모양이 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각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일치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성청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수 의식인 거죠. 어떠한 덧붙임이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나 그런 프레임이 전혀 씌워지지 않은 가장 순수 의식의 상태. 제가 알기론 이런 부분을 감히 해서 감히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금화담 강덕 큰스님께서는 순수 불교를 선언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 나가는 것은 자아의식을 탈피한 자성청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아마 이 내용이 한 단어로 유일하게 함축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깨달음의 완성형이라고 하는 마라냐 마라면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지만 그 뜻은 너무나 성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열심히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무수행자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책하는 내용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좀 길죠.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의 여정이라고 굉장히 좀 거창하게 좀 적었는데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에게는 스무 가지의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보시하기 어렵고 두 번째, 강하고 부유한 자가 불법을 배우기 어려우며 세 번째, 목숨을 버리고 확실하게 죽기 어렵다. 네 번째, 오직 소수의 복 받은 사람들만이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며 다섯 번째,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기 어렵고 여섯 번째, 욕망을 극복하고 욕심을 참기 어렵다. 일곱 번째,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고 여덟 번째,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려우며 아홉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을 억누르지 않기 어렵다. 열 번째, 순수한 의식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열한 번째, 널리 배우고 연구하기 어려우며 열두 번째, 안한심을 면하기 어렵다. 열세 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기 어렵고 열네 번째,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다. 열다섯 번째, 타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 열여섯 번째,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열일곱 번째, 깨달음을 얻고 도를 실천하기가 어려우며 18번째, 구도의 길을 따르기가 어렵다. 19번째, 항상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20번째, 부처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 다 많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어려운 것까지 주십니까? 반박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정말로 가장 하기 힘든 걸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한다고 그리고 정말 큰 사람이다, 존경
받아야 된다라고.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보여지는 사회적인 시선에 국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교적으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물질적인 모습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지만 보다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의 마음 상태와 결부되어 있는 요소들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기는 가장 어렵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항목을 오늘 이렇게 역설한 내용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호시하기 어렵고 가난한 자가 호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보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재보시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를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 공덕을 내가 베풀어 주기가 제한이 있고 두 번째 강하고 부유한 자가 불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강하고 부유한 자. 왜 불법을 배우기 어려울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내가 배우고자 마음을 익힌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은 더욱더 큰 공덕과 복덕으로 회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숨을 버리고 확실하게 죽기 어렵다. 왜 확실하게 죽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을까? 본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티베트 쪽이나 이제 남방 불교로 가면은 이제 그쪽에는 약간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한 10년, 15년, 20년의 과정을 지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젊으세요. 한 40대, 30대 후반 이러실 때 다음 생을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죽음을 왜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단지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생, 보다 자유로운 생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죽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오직 소수의 복 받은 사람들만이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본다. 라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기 어렵고 깨달으신 부처님의 2700년, 600년 전에 계실 때 그 직접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이렇게 지나버렸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부처님의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제 하지만 몰라요.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의 중생들이 윤회를 하고 계속 돌고 도는 사이클의 인생의 반복을 계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생, 전전생, 그 오랜 억겁 동안 부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을지는 사실 모르죠.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이 몸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실상 이 부분은 부처님을 뵙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경책을 하려지만 말이죠. 여섯 번째, 욕망을 극복하고 욕심을 참기가 어렵다. 네,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고 여덟 번째,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려우며 이것도 참 어려워요. 모욕이라 하면 누군가 나한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참 세상은 공평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경계하라?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나 나한테 어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도 또는 누군가 나를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더라도 그 어떤 것에도 응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그럼 무시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끄달려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칭찬을 받으면 나의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내가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분노로 들끓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강조되는 거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어버리고 나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많은 에너지들이 거기에 소모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삶에 대한 굉장히 힘듦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참 어려운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만 한다. 몇 번째죠? 9번째.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을 억누르지 않게 한다. 굉장히 사회적인 풍경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직급 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지 않기가 어렵다. 근데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억누른 적이 없습니다. 이 풍토는 요즘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이제 뭐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회 현상인데 내가 억눌렀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의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먼저 선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억누른다는 것도 없고 억눌려진다는 것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죠. 열 번째, 순수한 의식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아까도 초반에 얘기를 드렸지만 순수한 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혹은 많은 것들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좀 주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하고 받은 느낌을 정리하고 또 위에서 윗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또 아랫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정보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가지게 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널리 배우고 연구하기 어려우며 12번째, 아만심을 면하기 어렵다. 예,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어렵고 14번째,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타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게 어렵다.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고 그 안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좋은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 볼 때 관계를 맺고 어쨌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또는 아닌 순간도 있겠죠.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이 거울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 하죠. 아, 어디였죠? 16번째인가요? 네. 아니, 20가지나 해가지고 얘기했다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16번째, 진동한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정한 스승,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우리 또 깨달으신 분, 부처님을 포함한 많은 선지식 스님들, 고승 스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살아갈 때 좋은 스승을 찾기가 어렵지만 좋은 스승이 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누구한테든 말이죠. 네, 특히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나 저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스승의 모습으로서 또 존립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대 자신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말이죠. 17번째, 깨달음은 없고 도를 신천하기가 없고 구도의 길을 따르기가 어렵다. 요즘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19번째, 항상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존재하기가 어렵고,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힘듦의 척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마지막, 부처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뭘 어려워요?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연속해서 지금 이 시간, 이 법당의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또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대상인 또는 내 마음 상태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참선 또는 명상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의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4,800만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병, 작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론 아닌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 시간을 나에게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언제 한번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온전히 짧은 그 시간을 내 마음에게 여유를 주고 그 시간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이 말씀을 위해서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다. 인생은 어렵고 복잡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태어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태어나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이다. 영적이지 않고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도전이며 가장 커다란 도약이다. 육체에서 영혼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간에서 무한으로, 바깥에서 안으로의 도약이다. 그것은 무척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가장 커다란 도약, 육체에서 영혼, 물질에서 비물질,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간에서 무한으로, 바깥에서 안으로의 도약.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2월의 지금 이 시간이 과연 이 말이 통용이 될 수 있을까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가장 지금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젊으신 분들도 몇 분 보이는데, 항상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지만 안으로서의 도약이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발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또 많은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는 몇몇의 도반 스님을 잃어가면서 느낄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건 한 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눈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을 진짜라고 보통은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믿어야만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일찌감치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기도를 해보시고 명상을 해보신 분이라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결국에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마음이 퍼져나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원천,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줄곧 삶을 파라 조약돌을 모은다.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조약돌만 여기에 남는다. 그 조약돌을 모으는데 허비한 삶은 보다 창조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 그것은 노래나 춤이 될 수도 있었고 기도나 명상이 될 수도 있었으며 진리나 자유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한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문단의 경책은 사실 앞에 전제의 문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정말로 낮은 가치와 의미 없이 보내버리고 만다면 이라는 전제의 문단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제가 이 문단을 가져온 것은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어떠한 시점에서부터라도 우리들은 조약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시간에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모으는 시간은 내 삶을 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더 키우고 거기서 오고 가는 많은 복을 짓고 그 복덕이 따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과 우리 형제 여러분들을 따르는 다음 젊은 세대들도 기꺼이 이 얘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점심 공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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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